우리 지역의 알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우마을 뉴스. 5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을에서 11년간 활동해왔던 성복동천이 11주년 회고전 안녕 성복동천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성복동에서 마을 잡지, 마을 학교, 마을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복동천과 인연을 맺어온 분들께 마지막 소식을 전하고 끝맺음을 함께하고자 마련된 이번 회고전은 다시 보는 성복동 마을 잡지, 성복동 주민들과 함께 만든 포토 앨범, 고 김철호 화백을 추모하는 시간 등으로 2024년 6월 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진행합니다. 성복동에서 성복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만들어왔던 성복동천의 이번 마지막 전시를 와보숑도 응원하며 10여 년에 걸친 긴 여정을 끝마치는 안녕 성복동천 11주년 회고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대안학교인 인디학교에서 2024년 학생들을 1차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4세에서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인디학교는 다문화, 느린학습자, 이주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며 느리지만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교과를 통합한 다양한 체험과 주제탐구, 활동 등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디학교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땅과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2024 협동조합 마을학교 더 SB 차이나는 석클라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5회차 수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마음을 사는 마케팅, 홍보와 기획에 관한 수업 등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기관, 단체, 모임의 핵심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6월 3일까지이며 교육장소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이나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자치계획을 직접 결정하는 2024년 성북구 주민총회가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20개 전 동에서 개최됩니다. 성북구는 올해 6월 1일 종암동을 시작으로 6월 4일 장애 1동과 2동, 6월 28일 도남 1동, 7월 4일 안암동과 석관동, 7월 9일 성북동까지 차례로 20개 동에서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민총회에서 우리 동네 주요 사항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수기한 의제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주민투표는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동별 주민총회 일정은 각종 주민자치회 및 성북구청 자치행정관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총회에 성북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고 꿈그림 도서관에서 2024년 제8기 독한 친구들 추가 모집을 합니다. 독한 친구들이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활동이자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으로 월고 꿈그린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는 독립적인 자치기구입니다. 의장을 선출하고 정기총회를 진행하며 각자 원하는 분과 축제팀, 전시팀, 도서관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6명이며 모집기간은 선착순 마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월고 꿈그린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마지막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